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굿네이버스 네팔 이정아 PM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의 여아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바주라 지역 여아 청소년 생리위생 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 및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네팔의 여성과 여성의 필요와 또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팔은 성불평등 지수가 전 세계 162개국 중 110위에 달할 만큼 성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7위, 중국이 39위, 필리핀이 104위인 것을 가늠할 때 네팔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네팔은 1963년에 조혼을 불법으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32.8%가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남성과 여성의 문해율이 약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의 약 60%만 글을 읽고 쓸줄 압니다. 특히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육 격차는 결국 사회적 지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팔에서 시니어 오피서, 매니저, 또 국회의원의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6.5배도 높습니다. 여성은 1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7,600루피, 달러로 65불 정도인데요. 이하로 살아가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또 상위 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 자료가 없어서 최근 현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소득 구간에 따른 고용의 형태를 유추해 볼때 비정규 기간제 인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네팔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방면에서 심각한 성 불평등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굿네이버스 네팔은 2012년부터 극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 성불평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또 그중에서 핵심 요인으로 파악된 여아 청소년의 생리위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MHM 접근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바주라 지역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바주라 지역은 매년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서 빈번히 길이 차단돼서 지역 외에 물자 공급 또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및 각종 NGO들의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리위생 관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차별과 사회적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표는 네팔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리 관련 차별을 7개 프로빈스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중 바주라 지역에 속해 있는 수락팍침 주는 생리 기간 중 개인 공간이 부재한 비율과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배제, 또 생리기간 중 차와파티에 거주하는 등의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와파티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힌두 관습 중 하나로 생리 중에 여성을 집 밖으로 격리하는 행위입니다. 네팔 정부는 2005년부터 차와파티를 불법으로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차와파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수두라팍침 주에 있는 세 개의 디스트릭을 조사한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네팔은 힌두교의 영향으로 인해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은 부정하다고 여겨져 종교의식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구성원들을 만지지 못하고 부엌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음식 제한을 겪어야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잘수 없다고 응답하는 수가 터무니없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네팔 극서부 지역의 심각한 생리 관련 차별 현상은 결국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성불평등 심화로 이어집니다. 이에 저희는 여아 청소년들의 생리위생 관리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네팔 여성들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취하고 있는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여아 청소년들이 여성으로 가는 여정에는 매우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정책적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저희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기반 접근법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사회화를 경험하는 학교를 개선시키 학교를 역량 강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생리위생관리교육이 학교 주도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학교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생리위생 관리 환경 개선을 통한 여아 청소년의 권리 및 건강 및 권리 확보를 사업 목적으로 설정하여 접근성 강화, 그리고 역량 강화, 인식 개선이라는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간략히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생리위생관리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저희는 화장실, 여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또 건축을 지원하고 있고요. 급수시설 및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주고 학교마다 여아들이 생리기간 중쉴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내 와씨위원회를 조직해서 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리위생 관리에 대한 여아 청소년들의 지식, 태도, 행동 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위해 IC 매터리얼이라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5가지 개발하였고요. 또 여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MHN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아 청소년들이 학교 및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생리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보건소의 담당 인력을 지정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아 청소년들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들을 교육하기 위해 여성 보건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들이 또 지역 내에 있는 어머니 그룹을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생리차별 관련 인식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역량이 가장 크고 차우파티 전통을 지지하는 전통 치료자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여서 생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생리 주기 팔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생리위생 관리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바주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각종 생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딸의 목소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요. 공익 광고를 아침 저녁으로 방송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장을 중심으로 생리차별 개선에 관한 면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함으로써 읍수준에서 지역 정부 수준에서 생리차별 개선과 관련된 의제가 형성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옹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가 생리 기간 중, 중경증 차별을 경험하는 여아 청소년들의 비율이 30% 정도 줄고 생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코로나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활동을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집체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교육 및 캠페인 진행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고요. 전국적인 봉쇄와 산사태로 인해 물자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서 바주라 지역의 급격한 물가 상승, 그리고 식량 부족, 또 지원 물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생리위생 관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했으며, 생리위생 관리 물품에 접근하는 것에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 바주라 지역의 많은 남성들이 인도에서 해외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 시장이 단절되면서 다시 귀국 근로자들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폭력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또 가계소득은 감소했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 및 보건시설이 코로나19에만 전념하다 보니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도 악화되었습니다. 바주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질병의 수가 여성들의 성재생산 관련 질병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 여성들의 건강 문제도 더욱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의 강제 휴교령이 내밀어지면서 학교 기반 접근성법에도 큰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학교에 설치한 손 씻기 시설, 화장실, 그리고 MHM 물품 등에 있어서 여아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졌고, 또 격언로 진행하고자 했던 교육이 대폭 축소되면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당했습니다. 뿐 아니라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바주라 지역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학교 휴교가 결국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도시 지역 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큰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고 있다면 바주라 지역 학생들은 가사노동이나 일용직 노동으로 시간을 보내며 교육 평등의 기회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급식이 불가해짐에 따라 아동들의 영양 결핍 문제도 심화되었고요. 학교가 지금은 재개를 했는데요. 학교가 재개한 후에도 그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에서 외부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증진될 것이라 기대했던 여성의 권리와 역할이 더욱더 심각한 불평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다중 위험들이 기본 서비스와 권리에 위협을 끼치면서 결국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증진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바주라 지역에 관한 기사들이고요. 저희 사업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세부 목표를 하나 더 설정하고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주기도 하고요. 또 각종 보건 인력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익 광고를 송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한 지원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코로나19로 파생된 다양한 피해 형태들은 이제 누가 취약계층인가, 또 누가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가를 과감히 보여줌으로써 현재까지의 방어적 접근을 뛰어넘는 불평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성별 구조의 구조와 권력 관계의 근원적 치료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고 저희 사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고 계획한 방법들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개발 NGO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증정시켜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위드 코로나의 방안으로 가구 단위에서 교육 활동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심화된 가정폭력이나 갈등, 또 차별을 극복하고 또 학교 운영이 어려운 또 앞으로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여아 청소년들이 MHN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 전원이 그리고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정 단위의 교육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지역 보건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인데요. 지역 내 1차 보건 프로바이더인 FCHV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교육하는 동시에 여성의 재생산 보건 의료 서비스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또 다른 위기에서도 젠더 기반 지원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분리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고 저희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유엔 우먼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처럼 각 영역에서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성별 격차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사실 현장에 맞닿아 있는 NGO들이 먼저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젠더적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러한 기준들을 제공하고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언드리고 싶으신 것은 이제 다양한 국제개발 NGO들에서 여성의 평등한 리더십을 함께 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전히 NGO들조차 남성에게 치우쳐져 있는 의사결정권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기간 동안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 필요를 재해 대응 전 과정에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성의 관점의 필요가 아닌 동일한 의사결정 위치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 보장을 함께 이제 옹호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네팔에서는 차별 금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실효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게 저희가 감독하고 응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 문제가 제도적, 정치적으로 해결되어 제2, 제3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여성의 권리가 다시 후퇴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응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문제, 젠더 이슈에 있어서 사실 만능 치트키나 마법 요술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겪게 될또 다른 위기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재의 위기를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기회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젠더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정확한 문제 분석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접근법을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